화해와 통일, 한소민. 너 쟤랑 놀지 마. 쟤 나쁜 애야. 수근수근 도란도란 남을 헐뜯는 소리. 시끌벅적 학교에는 수많은 뒷담화가 북적거린다. 수많은 아이들의 울먹이는 이야기. 다쳤던 아이들의 마음이 열린다. 이제 우리 반은 화해로 북적북적. 이제 우리 반은 하나가 되었다. 이 시는 양철북 출판사의 이선생의 학교폭력 평정기 중 한소민 학생이 쓴 동시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본선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사서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책을 읽다 주제와 너무 어울리는 시 같아서 여러분 앞에서 읊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학교폭력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 먹이사슬, 왕따, 찐따, 은따, 전따, 약점, 뒷담,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자살 등등 좋지 않은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2012년 11월 25일이 무슨 날이었는 줄 아세요? 바로 저희 집 김장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친구 엄마와 오빠들이 우리 집에 김장을 도와주러 왔었는데 한 오빠가 왼팔에 깁스를 하고 아래쪽 앞니 4개가 부러져 잇몸은 봉합수술을 한 상태여서 맛있는 김치와 보쌈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아파 보였습니다. 우리가 걱정실에 물어보자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오빠는 오래전부터 있던 틱 장애라는 약점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지속된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자 참지 못해 이모는 117센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학생들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때리기 시작하기를 3일째 결국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오빠가 이런 심각한 학교폭력을 당하자 학교폭력은 더 이상 강 건너불이 아닌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라는 속담이 있지요. 아무 생각 없이 장난으로 친구를 괴롭히면 그 친구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자신을 괴롭힐 때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선생님과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린 소중하니까요. 남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이해하라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친구들과 지낸다면 앞에서 읊은 화해와 통일이라는 스처럼 다쳤던 친구들의 마음이 열리고 화해로 북적북적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절대 아닙니다. 학생, 선생님, 부모님의 이해, 소통, 관심이 존재한다면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